noches. ¿Quién habla? ¿Otra vez, por favor? ¿Otra vez? ¿Otra vez?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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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피치월드 올곧의 살벌한 일타 수업입니다. 디렉팅이 살벌한, 꼼꼼하다 못해 사람을 막 말려 죽일 것 같이 아주 살벌한데 저희도 한번 그 제작진한테 쪼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더니 점점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키 좋아가지고 급하게 친해졌지, 우리. 맞아, 맞아. 빨리 친해져라, 이래가지고.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지경,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 주제 언젠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취치월드 울고 갈 살벌한 일타 수업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정경호 씨가 전국에 1타 열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1타 강사 같은 각자의 룩을 준비해봤는데 약간 영어 선생님 잘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럼 오늘 정호 씨는 어떤 선생님 컨셉인 거죠? 저 약간 오늘 해리포터 선생님 느낌. 이렇게 영화에도 만만치 않게 살벌한 1타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할 영화 속 수업은 정말 살벌 그 자체입니다. 영화 페르시아어 수업인데요. Nach der Arbeit kommst du jeden Tag zu mir und bringst mir deine Sprache bei. 전쟁이 끝나면 이란으로 가서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 페르시아어가 꼭 필요했던 코흐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페르시아인이라고 속인 이 질이 페르시아어 과외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인데요. 피쉬,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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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heißt Schwein? Schwein. Es ist fein, ja. Es mag seltsam klingen, aber... 독일 각본가 볼프강 콜하세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단편 소설 언어의 발명이 원작인 작품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언어를 가르친다라는 이 발상이 참 신박한 것 같아요. 질은 페르시아어로 바바, 이 아빠라는 단어밖에 모르는 건데 독일군 장교 코흐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발명해버립니다. 막 가짜로 지어서 막 과외를 하는 거예요. Was heißt Liebe in Farsi? Oh nein. Dann heißt ich liebe dich, il. Oh nein, au. 진짜 감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종길 씨라면 이렇게 언어를 뭔가 창조해서 만들어서 가르치기까지 할 수 있어요? 뭐 완전히 새롭게 뭐 창조해서 가르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뭐 흔하게 특히 뭐 연애할 때 이럴 때 보면 그 둘만의 언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있었어? 난 또 그런 성격이 잘 못돼서 이런 거 부러워. 뭐, 어떻게 해요? 뭐 잘 있었어 하면서 말투부터 달라했잖아. 그런 거 그만해!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어쨌든 이게 발명하는 게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 역시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영화를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질은 해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래서가 은근 공감이 갑니다. Les inventer, c'est pas le plus difficile. Mais les retenir après, c'est impossible. 맞는 말 아닙니까? 코흐가 말하는 단어들을 질이 그 자리에서 대충 얼버무려 말한다고 쳐도 그때그때 한 말 어떻게 다 외워? 와, 그걸 다 외우면 사실 진짜 천재죠. 그런데 질은 이 천재는 아닌데 정말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1타 기질이 여기서 엿보이는데요. 네? 먼저 질이 끌려갈 때 옆 남자가요, 이 페르시아어로 된 책을 줄 테니까 샌드위치를 달라고 하잖아요. 줄지 어느 순위? Propriétaire. Ils l'ont abandonné derrière eux quand ils se sont enfuis. Et papa? Ça veut dire papa en persan. 그때 챙긴 페르시아어 책 때문에 질은 페르시아인이라고 해서 살아납니다. Mein Vater ist Perser und meine Mutter Belgierin.
4 Wörter am Tag, das sind 24 Wörter in der Woche, 1152 Wörter im Jahr. Das heißt, bis Kriegsende habe ich einen Wortschatz von über 2000 Wörtern.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가짜 말을. 네. 아,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사실 말을 만든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질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 수용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활용하는 건데요. 로베르토. 베르토. 이 이름을 가지고 말을 만들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이용해서 뜻을 만드는 거죠. 네. 우리도 약간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정아미.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예쁜 거 말고 네. 정아미 이러면 이제 쌀이란 뜻이지. 맛있는 아, 쌀. 아, 맛있는 쌀. 이거 어때요? 종길스럽다? 종길스럽다라고 딱 동사나 형용사가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비혼? 우리한테 되게 막 저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아, 비혼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네. 비혼을 권한다? 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가지고 단어를 만들다 보니 뭉클함이 생기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질은 새로운 언어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잊혀질 이름을 보관한 거잖아요. 포스터에 보면 나를 살린 2840개의 거짓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영화를 보고 내면 이 카피가 정말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종길 씨 그거 알아요? 네? 이 페르시아어 수업 영화 이 만드는 작업에는요 다른 제작 현장에는 없는 아주 새로운 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 제작진이 실제로 가짜 단어를 만들어야 했다는 거. 와. 그렇죠. 이 제작진에 따르면 영화를 촬영하면서 모든 전미사와 접두사를 포함한 300개의 가짜 단어가 있는 사전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해요. 야, 사전까지? 300개. 정말 작품에 대한 열의가 1타입니다, 1타.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면서 보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아주 재밌는 감상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치밀한 연기 지도와 괴이한 작업 방식으로 악명 높은 괴짜 천재 감독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크레이지 컴페티션입니다. He cumplido 80 años. Hacer algo que quede. Si no, una película. Lola Cuevas, la directora, súper valorada por la crítica. Jamás concede una entrevista. Es un tanto particular. Yo quiero a los mejores. Entiendo su pregunta y la respuesta es sí. Son el maestro de actores, tiene mucho prestigio y Félix es, pues, una estrella a nivel mundial. A mí me interesa mucho esa atención. Creo que nos va a ayudar muchísimo. 이 작품은 제약회사 CEO 움베르토가 80세 생일을 맞아 자신의 명성을 널리 알릴 영화 제작을 기획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극중에서 이 영화의 연출을 천재 감독 롤라가 맡고 그녀가 연기 거장 이반과 월드스타 펠릭스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해서 명작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이 과정을 담아내고 있죠. 이 영화는 일단 딱 보시면 일단 그 페넬로페 크루즈의 미스 코리아 머리, 그 사자머리라고 하죠? 그 사자머리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주제마다 영화에 맞는 부제를 만드는데 이 영화의 부제는 미친 감독의 살벌한 1타 디렉팅으로 정했습니다. 와, 작가님 이거 너무 잘 지으셨다. 그만큼 네. 이 롤라의 디렉팅이 살벌합니다. 아주 살벌해요. 이반이 안녕하세요 라는 이 평범한 첫 대사를 내뱉거든요. Buenas noches. Otra vez. Buenas noches. Una vez más. Buenas noches. No, no seguimos porque no está.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라면서 여러 번 시키고 이 펠릭스에게도 캐릭터의 술 취한 정도를 수치로 이 설명을 해가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연기를 요구합니다. Imagina tu graduación de borrachera si de 1 a 10, 10 es borrachísimo. Intenta darme un 3. Perdón. Perdón. Pelín más. 6.5. Perdón, perdón. Ahí está Félix. Exactamente ahí. 그런데 배우들도 딱히 반항할 수가 없는 게 롤라가 이렇게 섬세하게 연기 지도를 할수록 아, 억울하지만 확실히 네. 이 두 배우의 연기가 좋아져.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저희도 한번 그 제작진한테 쪼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한 20회차 정도 됐을 때죠. 이끼 좋아가지고 급하게 친해졌지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딱 빨리 친해져라 이래가지고. 이 영화는 또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아서인지 이제 생뚱맞은 웃음 포인트가 많이 등장합니다.
펠릭스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는 여성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흉을 봤는데. Mira, el esperpento con pinta de lesbiana que está ahí fuera. Te apuesto 100 euros a que es una de las novias de Lola que la está esperando. De hecho. Félix, te presento a Violeta, mi esposa. Oh, encantado. ¿Qué hay? 롤라 감독이 이반과 펠릭스가 앉아있는 자리 위에 거대한 바위를 매달아놓고 연기를 시키는 장면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Utilizarlo, utilizarlo. Sí, sí. Tú aquí le tienes terror al juez. Sí, al juez, sí. Vamos allá. 이 바위가 당연히 그냥 CG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종이, 이 판지로 만든 거였더라고요. Pero... Ay, chicos, cuánta ingenuidad.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롤라가 두 배우를 랩으로 이렇게 포박을 해놓고 그들의 트로피랑 네. 자신의 트로피를 모두 진짜 완전 느닷없이 분쇄기에 갈아버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진짜 생각도 못했고 너무 파격적이고 생뚱맞은 엽기 포인트였습니다. 제목처럼 그 영화는 표면적으로 그 연기 거장 이반과 월드스타 펠릭스를 이렇게 경쟁 구도로 설정합니다. 둘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Ya nos visualizo recibiendo un Oscar en el Dolby Theater. Y yo jamás me sometería a ese circo. Ve tú que a ti te gusta, trabajas para eso. Pues no te voy a decir que no. Sí, sí, sí. 성격부터 뭐 연기에 대한 철학, 또 가족관계를 포함한 그 사생활 등 모든 면에서 다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장점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이반은 그 펠릭스의 대중적인 인기와 명성이 부럽고요. 이 펠릭스는 이론적으로 탄탄해 보이는 그 이반의 연기력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Hay un ejercicio que yo hago con mis alumnos. Les propongo que cuando estén solos se llamen a sí mismos en voz alta. 펠릭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 따라해보는 장면이 있고요. 펠릭스! 펠릭스! 또 반대로 이반이 전기포트를 들고 몰래 수상소감을 연습해보는 장면. Debo decir que al ser nominado a este premio, mi primera impresión fue de disgusto. Poner el arte a competir como si fuera un evento deportivo me parece atroz. 이 두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뭔가 갈망한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거대 자본가의 돈과 헌재 감독의 연출력, 여기에 연기 거장의 탄탄한 연기력과 스타 배우의 인기까지 더해지면 그냥 생각만 해도 지상 최대의 걸작이 탄생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오히려 경쟁만 심해지고 이를 부추기는 감독까지 더해져서 예술의 아주 크레이지한 부분을 보여주죠. 이렇게 독특한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면 크레이지 컴페티션 강추드립니다. 이번에는 거의 탑클래스급 생존법을 알려주는 1타 생존 수업입니다. 라미란, 정희루, 김슬기가 주연한 영화 고속도로 가족인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혹시 2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애들이 하루 중에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랑하며 사는 기훈의 가족은요, 휴게소에 들른 사람들에게 2만 원씩 돈을 꾸어서 끼니를 때우고 근처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 여기 휴게소에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2만 원만 빌려주시면은 죄송한데 현금이 없네요. 오빠, 우리 집에 언제 가? 아이, 차이지 왜 왔어? 그 2만 원으로 기우와 딸 은희, 그리고 아들 태기, 아내 지수까지 네 가족은 휴게소 식당 메뉴 하나를 아주 오순도순 나눠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자, 밥 먹자! 오늘도 밥 먹게 도와주신 예수님 부처님. Thank you. 그러면서도 이 테이프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달빛을 BGM 삼아 춤도 추고요. 아주 소박한 행복을 놓치지 않죠. 그럼 정아 씨는 그 휴게소에서 만약 이런 가족을 만났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의심할 것 같거든요.
계좌로 준다는데 못 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진짜 애들이 들고 와서 아빠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빠 이렇게 하면은 아 바로 아예 하면서 바로 드릴 것 같긴 해. 그리고 이 금액이 좀 애매하다. 아 그래. 2만 원은 2만 원은 좀 안 주기가 좀 그래. 민감미 없어 보이죠. 3만 원도 조금 고민할 텐데 2만 원은 조금 고민되더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배우들의 연기력이 살린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우 역의 배우 정희루는 영화 속에서 한량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지만 이 후반부로 갈수록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인물인데요. 아주 불안하고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이 후반부의 몰입 장면이 있어요. 아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불 내려놓고 내가 좀 내려놔라! 전화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 보면서 와 정희루 진짜 칼 갈았다. 진짜 칼 갈았네 싶더라고요. 정희루 씨가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장면을 위해서 아픔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감정을 폭발하는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장 먼저 정희루 씨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더라고요. 최고. 외양부터 그 꾀죄죄한 옷에 그 부스스 흩어진 머리 이런 것들이 좀 낯설면서도 반가웠는데 극중에서 신고 나왔던 운동화가 있습니다. 이 운동화가요. 정희루 씨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샀던 등산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의상팀에서 더 낡아 보이게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외양이 이렇게 딱 변신된 모습도 이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단연 우리 라미란 씨가 연기하는 영선 역입니다. 기우의 2만 원 사기극은 이 영선을 다른 휴게소에서 또 만나면서 발각이 되는데요. 나 알죠? 누구시죠? 나한테 돈 받아갔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근데 경찰서죠? 여기 사기꾼들이 있어서요. 아니 도둑놈들이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기우 가족이 각자 이제 떨어지게 사는 것도 영선의 탓인데. 같이 갈래요? 결국 일타 이 빈대 가족 기우네를 돌봐주는 것도 영선이에요. 이 맞아요. 아이러니함이 참 저는 재밌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라미란 씨의 애정 어린 캐릭터 연기 이런 거 좋더라고요. 맞아. 이 영화 속 라미란 씨가 더 특별해 보였던 건 이 영화 개봉 즈음에 라미란 씨가 주연한 뭐 정직한 휴먼 2, 컴백홈 등 뭐 이런 빵빵 터지는 코미디 영화까지 같이 개봉을 하면서 이게 비교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더 이 고속도로 가족에서의 연기가 더 돋보였습니다. 정희루 씨가 인터뷰 때 이 영화의 명장면을 최고도 오션을 위해서 직접 꼽아주기도 했었는데 바로 먹방 씬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정희루 씨의 설명으로는요, 이 기우의 먹방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먹는 느낌이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봐달라. 그러면 정말 다양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에서 자연보호 1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영웅소녀 아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벌써. 영화 아임보, 아마존의 전설입니다. 네. 안녕. 우린 네 정령 인도자야. 난 딜로야. 난 아카. 네가 주민을 도와 칸다보를 구하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 영화는 아마존 부족 소녀 아임보가 전설 속 악령 야쿠루나의 저주에 빠진 칸다보 마을을 구하기 위해 정령 인도자 바카 딜로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색채감이나 그림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름답습니다. 푸른 하늘에서 녹음이 우거진 이 아마존 숲의 풍광을 풀어내는 도입부부터 참 인상적인데요. 여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해변 장면까지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아마존에 있는 느낌, 진짜 아마존이 이럴 것 같은 느낌. 그만큼 아름다운 색감의 그래픽으로 이 아마존 숲을 잘 표현해서요. 마치 맨손 여행하듯이 눈과 귀가 호강하는 영화입니다. 아마존 숲을 즐기는 게 여행이라면 이 아임보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나는 건 이 여행 도중에 친구를 사귀는 기분이죠. 아임보는 그 용기는 가상한데 실력이 좀 약간 모자라요. 네. 그래서 조금만 막히면 아 도와줘 이렇게 뭐 이런 주인공이 있나 싶으면서도 솔직해서 귀엽죠.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날 도와줄 수 있어? 난 절대 못 올라가요. 도와줘요.
저는 신스틸러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옆에서 아임보를 돕는 딜로와 박하는 라이온킹의 유명 콤비 티몬앤 품바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전 너무 반가웠고 네. 이 아임보의 절친 주미공주는요. 처음에는 아임보와 똑 닮은 외모로 분간이 잘 안 됐는데 후반부에 캐릭터가 반전되면서 아주 입체적인 매력을 선보입니다. 정령 악마 진짜 질린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영원히 추방할 거야. 이외에 신스틸러로 등장하는 왕거북이 모텔로 마마와 이 주토피아로 인해서 호감도가 아주 급상승한 나무늘보 캐릭터 팔레호도 인상적이죠. 아임보가 모험을 통해 악령 야쿠누나의 정체를 밝혀내고 마을을 저주에서 구해내는 후반부는 나름 아주 스펙타클한 액션씬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잘 보호해야겠다는 마음까지 절로 드니까요. 이 교육상 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감상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최고다우션, 최치열도 울고 갈 살벌한 일타 수업을 주제로 다양한 일타 캐릭터들의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띵장만 골라드립니다. 쪽집게 무비 일타 믿고 보셔. 크리에이터 리드윙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필립 마스, 세이시 메디오. Perdón. Se me cruzó algo de golpe, un perro, no sé qué. Ahí está Félix, exactamente ahí. Yo también lo he sentido. Well,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오션. As if the birds don't chirp, as if a trillion...